모듈 TS 파일입니다. 여기다 열고 모듈을 몇개 가져올 거예요. 앵귤러에서 첫 번째 가져올 것이 mat input 모듈, input 모듈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mat form field 모듈도 가져올 겁니다. field form field 모듈, mo dub 가져오는 거죠. mat input 모듈 가져오기 하고 mat form field 모듈 스펠링이 틀렸나 보군요. F 가져오기 하고, 그러면은 Mat Input과 Mat Form Field 모듈이 여기서 Angular 머티리얼에서 가져왔죠. 가져온 것 가지고 좀 예쁘게 뭘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드냐니까 이제 이걸 만드는 겁니다. Form 하고 Mat Form Field, Form Field 하고, 그리고 Mat Input 쓴 없으니까 그냥 Input 할게요. 그렇게 해서 자동 완성 시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고 액션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놓고 그죠.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풋이에요. 여기 인풋인데 지금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이렇게 쓰기 이쁘진 않네 아직까지. 왜 이쁘지 않느냐니까 여기다 맵 인풋을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런 건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플레이스홀더를 하나 넣어줄게요. 플레이스홀더에서 플레이스홀더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에서 인텔 your name 하죠. 이렇게 넣을까요? 자, 어떤 모양인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인텔 your name 됐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이 떴나요? 트랜지션 메시지 플리즈 브라우저 애니메이션 모듈 이미 가져왔는데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거는 껐다가 다시 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뭘 하나 만들 거예요. 뭘 만드느냐 하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인풋을 여기다가 이름 뭔가를 데이터를 넣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뭐였죠? 배트맨이었나요? 배트맨 하면은 이 배트맨이 여기 밑에도 그냥 그대로 나타나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이걸 이제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빵빠밤. 일단 요것을 이제 인풋을 해서 키를 엔터 키 요것 좀 띄워놓을까요? 타입 텍스트 플레이스 홀더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그렇죠. 이벤트 바인딩 하면 되겠죠? 이벤트 바인딩 해서 키압한 게, 그러니까 키를 누르는 것을 키압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어뭘 호출하란 말이죠. 그래서 onKeyUp이라고 하는 것을 키압 메서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onKeyUp 해서 자 component ts 불러야 되겠죠? 불러서 지금 뭔가 열심히 돌아가느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onKeyUp 위에 있는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onKeyUp의 implementation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그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줄게요. 변수란 다 property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string. 그리고 값은 디폴트로 일단 뭐빈 값을 넣어주죠. 아무것도 없다, 비어 있다. 이렇게 해줘도 되고 이 뒷부분은 빼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this에서 input name이죠. 여기다 뭘 담을 거예요. 뭘 담느냐니까 이벤트를 담습니다. 이벤트란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벤트 담고, 그런데 이벤트를 그냥 담는 게 아니라 이벤트의 타겟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의 value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담을 거예요. 프로퍼티란다. 뭐예요? 필드를 담을 겁니다. 타겟 필드의 value 필드.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벤트라는 걸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벤트를 던져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at event 보내줘야 되겠죠. 이 이벤트가 뭔지 한번 보죠. 보면은 log event 우리 전달받은 겁니다. 여기서 보낸 거예요. 키를 탁 우리 키를 누를 때마다 이벤트가 전달되는 거고, 그 전달된 이벤트가 이제 요 녀석을 호출하면서 전달되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표시가 될 겁니다. 컨솔 로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쨌거나 타겟의 밸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빈자리, 여기 빈 공간에 담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Enter your name 해서 Inspect Console 창을 열고 그런 다음에 뭔가 이렇게 시끄럽게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주피터 J 하니까 벌써 이렇게 뭐가 날라왔죠. 이게 이벤트들입니다. 그죠? 주피터 엄청 날라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키를 건드릴 때마다 이렇게 뭐가 날라와요. 이것이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 중에서 쭉 내려와서 보면은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타겟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타겟을 또 열어보면은 또 그 속에 또 엄청 많은데 한참 밑에 보면은 밸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 있나? 여기 있죠. 밸류 주피터. 그러니까 이벤트의 타겟의 밸류가 주피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사소한 건데 점 하나 딱 찍었을 뿐인데 점 하나 딱 찍었을 뿐인데도 이렇게 날라옵니다. 엄청 날라가요. 그죠? 매번 이렇게 날라온 건 아니고 근데 업데이트가 돼요. 그 자세한 메커니즘은 우리가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주피터. 자, 그래서 어디였나? 여기 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벤트 타겟 밸류 지금 같은 경우는 주피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인풋 네임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인풋 네임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다 그렇죠? P 해서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인터폴레이션이죠? 해서 뭐였나요? 드래프트 이름이 인풋 네임이군요. 인풋 네임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같이 볼까요? 자, 여기다가 뭐가 또 잔뜩 나타났습니다. 주피터 이렇게 내가 입력하는 그대로 그것이 컨솔 로그로도 표시가 되고 왼쪽에 밑에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원웨이 데이터 바인딩 방식입니다. 볼까요? 다시 슈퍼맨 되죠.